그 수리남이 과거 그 네덜란드에 그 지배를 받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수리남에서는 공용으로 아예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리남에서 그 흑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네덜란드로 넘어와서 보통은 축구 선수로서의 캐리어를 많이 추구를 하죠. 뭐 굴리트 선수라든지 플루베르트 선수도 그렇고요. 격투기도 많습니다. 뭐 레미 본야스키, 멜빈 메노프, 타이론 스퐁 다 그런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네스토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네덜란드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수리남으로 국적이 표기가 됩니다. 뭐 좀 다르게 소개가 돼요. 어떤 곳에서는 네덜란드 국적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수리남 국적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바다리도 마찬가지죠. 바다리도 모로코 그리고 네덜란드 요즘 혼동돼서 표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데니스강 선수가 추성훈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네. 김태형 선수까지 뭐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이론 스폰 선수의 모습. 왜 이 타이론 스폰 선수에게 그런 환호성이 입장에서 터져 나오느냐. 감당합니다. 86kg 한체급이 최강자거든요. 그리고 최강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프로 데뷔는 2003년에 했어요. 데뷔한 지 5년 만에 한체급을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타이론 스폰입니다. 네. 약간 눈매만 빼면 정말 앤디 훅과 비슷한 느낌의 네. 아젠 막스 타이. 빈타이즈의 아젠 막스타이 선수가 승리가 됐습니다. 182cm의 신장 조건. 역시 앞서 봤던 선수들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네. 이 아젠 막스타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미체급에서 약 85kg, 90kg 정도에서 올려서 K1에 출전한 선수거든요. 토너먼트에 출전하고 있는 자비사베도프도 그런 경우라고 있었죠. 네. The former champion of the Netherlands, the two-time European champion and A1 world champion, and ladies and gentlemen, the reigning 2008 유럽 챔피언을 꽤 많이 했습니다. WPKL, WKN, WFTA, 크루저급 월드 챔피언 2008년도 타이론 스폰 선수가 승리가 됩니다. 아, 지금 뭐 별명이 나오죠. 킹 오브 더 링. 링의 제왕이란 별명이 이 젊은이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강함이 그 제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의 강함이 위체급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타이론 스퐁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서 있는 아젠 막스타이 선수는 이미 또 K1이라는 그 헤비급에서 활약해왔다는 그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17전 7승 10패에 이미 K1 전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젠 막스타이 선수 오늘 데뷔전을 갔습니다만 더욱 더 환호를 받고 있는 타이론 스퐁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마디 들어갑니다. 로우킥으로 카운터했던 타이론 스퐁. 네. 자, 막스타이가 랩트. 타이론 스퐁은 최근에 좀 펀치에 의한 KO가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중국인은 역시 저 로우킥과 무릎 공격이 되겠습니다. 아, 압박을 하고 있는 타이론 스퐁이죠. 네. 자, 아이스 단발 살짝 스쳤습니다. 미드킥으로 응수합니다. 아젠 막스타이 하이킥 지나가고 라이트! 아, 걸리는데요. 자, 하이킥. 자, 미드킥. 아, 미끄러지면서 잠시 넘어집니다. 네. 아젠 막스타이. 자, 초반 타이론 스퐁이 압박이 좋습니다. 아, 복부 가격을 했는데요. 네. 타이론 스퐁. 자, 역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스탠스를 아, 지금 라이트 카운터였고요. 북을 주고받은 양 선수. 자, 밀고 네. 나옵니다. 아젠 막스타이. 스퐁 선수가 캐리어 초창기 때보다 양극이 특히 아주 좋아졌거든요. 일단 타이론 스퐁이 리드를 합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아젠 막스의 공격을 거의 좀 뭐 많이 늘려주고 있고요. 네. 자, 니키. 자, 라이트.
가발이 확실하게 해주는 타이머스포. 자, 니킥. 그대로 다운됩니다. 자, 니킥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타이머스포 선수. 드디어 다운을 하나 빼앗아냅니다. 장기가 니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터져 나옵니다. 네. 가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 번째 니킥이 들어갔나요? 네. 아, 토크 쪽이 약점을 드러내고 마는 아젠박 스타일. 아, 근성의 사나이로 유명한 아젠박 스타일인데요. 버틸 수 있을지요? 아, 2단 니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니킥. 자, 바디샷 안면 견제를 합니다. 자, 스텝으로 펀치를 피해냈고요. 아, 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아젠박 스타일이죠. 지금, 네. 펀치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당황하지 않는 타이로스콩이고요. 자, 점프 펀치 하는 동안에 또 안면도 니킥이 올라옵니다. 아, 상당히 높게 올라오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타이로스콩. 자, 라이스 단발 성공이 됩니다. 아젠박 스타일. 마디. 네. 자, 라이트. 자, 마디. 자, 왼손 마디 들어왔는데요. 아, 하지만 근성의 사나이입니다. 아젠박 스타일 역시. 아젠박 스타일 견디고 있습니다만. 네. 아, 이렇게 되면 호흡곤란과 함께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원투. 아, 완전히 타이런스 쪽으로 페이스가 갔습니다. 자, 라이트 서로 치고입니다. 자, 무릎에서 아직까지 자유 타이런스입니다. 자, 경기 중단. 자, 공을 흘렸는데 그 다음에 공 올린 다음에 공격 연타를 허용을 하고 마는 네. 아젠박 스타일입니다. 자, 이 세포측에서 어필을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마는데 네. 아, 레프리가 경기 운영을 잠시 놓쳤습니다. 현재 함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공이 좀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무릎 공격으로 계속해서 카운터를 내줬고요. 자, 빠지면서 계속해서 이 무릎 공격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무릎 공격이죠. 커버링 안쪽으로 같이 맞았습니다만 역시 이 무릎 공격이라는 게 말이죠. 실제로 들어가면 커버링을 한다고 그게 승격이 다 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이 세고단! 자, 코뼈 쪽에도 부상이 화면에 자주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아젠박 스타이. 자, 아무리 타이러스공이 강하다고 해도 아젠박 스타이도 종합 전적은 70점이 넘는 선수거든요. 네. 자, 2라운드의 상황입니다. 자, 미드킥. 아젠박 스타이 치고 빠집니다. 로킥, 안명화 로킥. 네. 탭으로 네. 타이런 스폰 선수가 마사이의 로킥도 내고요. 다시 한번 로킥 카운터. 네. 로컷 하면서 투구 차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네. 니킥을 또 준비를 하나요? 자, 들어갈 때 나이트 장거리에서 머리 잡아주고 있는 스폰이고요. 자, 니킥 그대로 또 다운됩니다. 타이런 스폰 두 번째 다운을 빼앗습니다. 자, 왼쪽 무릎을 들었습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자, 는 타이런 스코. 자, 이렇게 되면 링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타이런 스코의 강함은 일단은 헤비클래스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첫 단추는 굉장히 잘 끼웠네요. 네.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대 아젠박 스타일의 로킥을 다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는 접근해서 무에타이 클린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리킥을 단독으로 왼발을 올리면서 왼무릎을 올리면서 상대를 격침시켜버리는 타이런 스코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타이런 스폰 선수. 과연 좀 더 증량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한번 그 K1의 기존 정상급 선수들과 한번 매치업을 시켜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 무릎 공격. 아, 비정하죠. 맞았던 데를 또 때렸습니다. 네. 앞서 니킥으로 다운이 됐던 그 부위를 다시 한번 가격당하면서 그대로 굴러버리고 마는 아젠박 스타일. 바로 루시엔 카빈 트레이너가 저 니킥과 공격을 가르치는 데는 최고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승자 선언이 이어집니다. 슈퍼파이.